facing forward. Now to the right. 네, 마지막으로 정면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Face forward the last time. Thanks. 일단 첫인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열렬히 반기는 팬 여러분을 봐서 너무나 좋았고요.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. 네, 안타깝게도 어제 호텔에 와서 바로 잠을 잤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. 앞으로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따뜻하게 팬 여러분들이 저를 맞이해 주셔서 정말 인상 깊었고 특히 공항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한국에 오기 전에 인상에 대해서 물론 이게 굉장히 교육적인 그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한항공 타고 오면서 비빔밥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가면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었고 또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실 예전부터 한국에 오기로 저희가 결정이 됐던 거라서요. 갑자기 이거를 뭐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늘상 가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한국의 팬들도 만나고 싶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정말 짧게 저희가 이따가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될지는 조금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와 있는 시간이 짧아서요. I don't know what we're going to do like for the very short time that we have off. We have to figure it out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딱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그 전투를 하러 나가기 직전에 산꼭대기에서 벨라하고 제이콥하고 처음으로 키스 씬이 있는데 그 키스 씬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에드워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에드워드한테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 장면을 꼽고 싶은데요.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벨라가 여태까지는 시리즈에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일종의 선을 자기가 그어놓고 있었는데 그 선을 어느 정도 건넜다라는 넘어왔다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. 또 벨라가 늘 자기의 삶을 여러 가지로 통제를 하려는 그런 캐릭터인데 여기서 보면 자기도 좀 놀라는 그런 일종의 실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에드워드가 그 상황을 알고도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주거든요.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. Quiet and understanding Edward was after that. Well, I suppose 작품 속의 벨라를 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저 같아도 꼭 쉬운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 진실되게 느껴지고 사랑이라면 장벽은 어떤 장애물이 있든 간에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I'd face it.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영화를 저희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영화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영화 저희 에클립스 꼭 보시고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